한 글자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름 속에 글자 하나로 재물운과 자녀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사라원장 예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한자로 재물운과 자식운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사주는요,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개명을 하시는데요. 사실 피나는 노력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개명부터 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주는 운명의 80%를 관장하고 이름은 나머지 환경과 더불어서 약 20%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놓고 예쁘기만 하면 괜찮다고 하는 분도 많은데요. 하지만 운명에서 차지하는 20%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남들한테도 다 좋은 이름은 쓸모가 없고요. 나의 사주와 잘 들어맞는 이름이 최고입니다. 이름이 사주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요, 애군을 피하고 기름만 취하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물운과 이름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람은 자원 오행 중에서 금을 갖고 태어나야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금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하겠죠. 반대로 내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부자되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이 없으니까요. 사주에 따라서 금이 재물인 사람도 있고 목이 재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흉하면 거지로 살 테고 이름이 훌륭하면 평범하게, 아니 잘 살 수 있겠지요.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요. 한글은요, 소리 글자로서 자음, 모음, 초성, 종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음이 바로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할 때는요, 사주를 먼저 살펴봅니다. 사주에 금기운이 부족하면 이름에 넣은 것은 금기운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옷, 지읒을 이름에 넣어주거나 한자 자체에 금오행의 한자를 넣어주거나 혹은 부수가 금오행에 해당되는 한자로 구성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또 사주를 보면 내 운기도 알 수 있지만 태어난 건강운도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간과 담이 취약한 분은 이름에 목에 관련된 한자를 넣어줘서 건강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에 금기운만 있으면은 다 돈을 버느냐? 절대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손주의 이름을 막 이렇게 지으면 큰일 납니다. 오행은 대놓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간혹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장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주에 숨은 재물운이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이름에 또 재물운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유불급이라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평생 애롭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이름을 지을 때는 오행만 봐서는 안 되고요. 원형, 이정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원형, 이정은 한글 또는 한자의 획수를 말하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생략하고요. 쉽게 말해서 청년은, 장년은, 중년은, 말년운을 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은 1세에서 15세까지의 운, 형격은 35세까지, 이격은 55세까지, 정격은 말년까지의 운을 의미하는데요. 내 나이가 70인데 정격만 좋으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원형 이정은 네 가지가 다 좋아야 재물운도 붙고 자식운도 좋습니다. 물론 말년은 인생을 종합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요. 정격에서 가정, 자녀, 재물, 건강, 명예까지 두루두루 살피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요.
모름지기 이 네 가지의 격이 조화롭고 단단해야 경격도 힘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름 한 글자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 이정이 다르니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홍길동도 홍길동, 두 글자가 똑같아도 한 글자의 획수가 차이 납니다. 길동이는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평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만요, 길동은 돈과 명예가 하늘을 찔려서 큰 돈을 만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고요,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오행과 원형 이정만 잘 맞추면 되느냐? 아닙니다. 좋은 이름의 기본은 발음에 있는데요, 단순히 발음하기 편하게 좋은 이름은 아니고요, 발음에도 격이 있고 기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풍낙엽격,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자식운도 흉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실패를 면치 못하니 거짓걸로 살게 됩니다. 혹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시는 분 계십니까? 발음 오행 중에서 심신과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기복이 심하니 근심 걱정을 끼고 사는 운명이지요. 바쁘게 움직여도 실속은 없고 풍파가 심한 팔자지요. 이름에 흉한 오행이 있는 게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사주를 잘 보완하고 이름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름으로서 쓸모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주에 이소운이 없는 사람도 이름만 잘 지으면 애정운이 발복이 되고 늦게라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자식복이 없는 사람도 이름에 자식운이 발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성의 이름에서 식신, 상관을 깨고 죽이면요, 어머니가 자녀를 짓누르는 꼴이니 실패만 거듭합니다. 반드시 개명해야 하는 경우이고요. 또 남성의 이름에서 관성이 깨지면 내 명예도 없고 자식 명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은 남에게 불릴 때마다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게 되지요. 그러니 좋은 이름이 좋은 운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정성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은도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